연예계 화제의 이슈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긴급진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긴급진단 퀘스천 MC 윤지연입니다. 그리고 연예계 이슈들을 날카롭게 분석해주실 전문가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훨씬 더 이런. 날카롭고 섬세한 분석 정덕현. 마약 파티. 신속 정확한 취재 박현민. 허세부리 되시죠. 예리한 심리 분석 양재웅.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했죠. 인성을 다루면서 저희가 갓세븐 마크를 언급했어요. 그 연예가 준 게 그 영상이 10만 뷰를 찍었어요. 실제로 10만 뷰에 조금 못 미쳤지만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연예계 긴급진단 이슈는 연예인과 마약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연예인 마약 논란에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마약 투약 혐의로 박유천이 구속 기소되었죠. BI 김한빈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마약 투약 제보자를 협박하고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양현석 대표가 사건 무마 과정에 개입했다는 걸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YG 약국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는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이번이 여섯 번째거든요. 2011년 지드래곤의 대마초 혐의를 시작으로 2NE1으로 활동했던 박봄이 마약류 밀수 논란에 휩싸였고요. 이어 YG 소속 스타일리스트 양갱이 코카인 및 대마초 흡입 혐의, 2017년도엔 빅뱅의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8년도엔 YG 프로듀서인 푸시가 코카인 흡입으로 적발되었고 지난 12일 아이콘 멤버 BI의 마약 혐의가 불거졌는데요. 한 기획사 안에서 여섯 차례라는 거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약간 YG 엔터테인먼트의 특색 같은 거였거든요. 양현석 대표의 1인 천하라고 불려대나요? 권한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한 명에. 사실 양현석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를 또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YG 소속사의 내부의 어떤 분위기는 그런 아티스트 쪽, 그렇다고 뭐 마약을 권장하진 않았겠지만 아티스트의 어떤 자유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YG만의 좀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양현석 대표가 사실 클럽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기획사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네. 소속 연예인들이 뭐 클럽을 출입한다거나 그 안에서 뭐 흡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풀어놨던 부분들이 많거든요.